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모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가져다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듈에 대해서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의 그룹,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을 그룹핑한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듈이다라는 느낌으로 모듈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수업이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더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룹핑, 예, 정리정돈을 잘하는 방법으로써 모듈을 내가 사용해야겠구나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e.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파일에서 제가 모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모듈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모듈의 핵심은 함수라고 할수 있어요. 함수들의 그룹이 일종의 모듈이라고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return 값은 문자 a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함수를 실행하면 결과는 당연히 소문자 a겠죠. 그렇죠.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그램이 커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커진다는 것은 코드의 양이 10줄이었던 것이 10,000줄이 되고 100,000줄이 되고 100,000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던 것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가 코딩을 시작한 첫째 날부터 10년 동안 진행되는 10년 동안 끊임없이 유지보수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복잡도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오류도 없고, 예, 수정하기도 쉽고, 유연한, 예,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 모듈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코드의 양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많은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 있는 엄청 많은 코드라고 제가 적은 이 부분은 주석이고요. 여기쯤에 엄청 많은 코드가 있어서 얘와 얘가, 다시 말해서 a라는 함수의 정의와 a라는 함수의 호출이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코드가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모르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a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는 return 값이 대문자 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함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취지의 함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a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는 이 맥락에서는 바로 이 위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함수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 B가 됩니다. 왜냐? 뒤에 정의된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덮어쓰기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나 요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 결과가 B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보고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이유는 결과를 주기 위해서인데 그 결과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인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양을 줄이는 것이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기능을 제거하는 일이니까.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파일이 많아요. 그런데 디렉토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면 어떻게 파일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파일의 이름 앞에 그 파일의 작성자의 이름을 적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파일의 이름 뒤에 그 파일의 숫자를 적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즉, 이름을 변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중복되고 이렇게 덮어쓰기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프로그래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신이 egoing이면 egoing A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름과 이 함수의 이름이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언더바를 중간에 해서 이렇게 하면 이 함수 A는 egoing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함수다 라는 뜻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 멤버들끼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egoing underbar a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중간에 a라는 함수가 추가돼도 이름이 충돌하는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죠. 한번 실행하면 당연히 소문자 a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작업자도 자기 닉네임을 붙이는 거예요. k8805 underbar a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각자 자신이 정의한 함수가 다른 사람이 정의한 함수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변형하고 있잖아요.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마치 디렉토리가 없는 컴퓨터에서 우리가 파일을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아니면 컴퓨터 안에 뭐 한 만 개 정도 되는 파일이 그냥 하나의 공간 안에 팍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사람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름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죠. 마치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것이 모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